안녕하세요. 마천 덕후입니다. 오늘은 마공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던 무기들의 이름과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왕의 복마당검. 복마당검은 봉알봉, 마귀마 한자를 써 악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복마당검은 열심히 수련하여 대장군이 된 자들에게 옥황상제가 직접 파사하는 당검입니다. 작고 가벼운 복마당검은 평소 소지하기에 좋기 때문에 일왕이 봄 무기 외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검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혼세마왕은 복마당검의 진가를 바로 알아보는데요. 하지만 마법천자문 조각을 찾으러 가볍게 나섰던 일왕은 복마당검으로 혼세를 막으려다 부러뜨리고 맙니다. 이는 대장군으로서 의미 있는 검이 부러진 사건으로 일왕의 위신이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혼세마왕의 마권도. 혼세마왕이 들고 다녔던 붉은 검을 기억하시나요? 이 검의 이름은 마권도입니다. 평소에는 장갑 속에 있다가 공격 시에만 나타나죠. 마법천자문 조각을 빼앗기 위해 손오공을 공격하면서 첫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의필 공격에 깨지게 되는데 이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검이 등장합니다. 마치 검에 6개의 뿔이 난 것처럼 변한 모습이죠. 하지만 아차하의 공격에 산산조각 나고 말죠. 복마당검은 쉽게 부러뜨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쩌면 혼세마왕이 천세태자 시절의 기억을 되찾아서 검의 힘이 다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샤오의 천필. 샤오가 마법천자문 조각을 빼앗으려는 혼세마왕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초록색의 채찍. 이 채찍은 하늘나라에서 키우던 호랑이를 다룰 때 쓰였던 채찍이기도 합니다. 천필은 하늘나라의 부지라는 뜻으로 평소에는 부처럼 보이지만 무기로 쓰일 때는 머리 부분이 길어져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천필의 필살기는 적을 붙잡는 것입니다. 천필의 끈은 첨도 복숭아 씨앗의 기름이 발려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세가 상금 마법을 쓰자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죠. 오늘은 여기까지. 앞서 소개한 무기들 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량 문제로 2편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